오케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솔. apart. 소리 왜 이렇게 작아? apart. apart. 떨어져서 분리된 상태로. 그다음 계속해서. 헛이죠. hot. 피자 헛할때그 헛이죠. 피자 오르오르오르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투이. enough죠. enough 스펠링 많이들 틀리는데요. e n o u g h죠. enough. enough.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hape. shape이죠. shape. shape. 오케이. 그다음. dig. dig이죠. 땅을 파다 dig. 오케이. 그다음. Okay. 집중 좀 하세요, 수업 시간에.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초인해. feather.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father. father죠, father. 아빠라는 단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아빠는 R이 없습니다. 아빠는 R이 없죠. father. 이해합니다. 자, 계속해서. fish이죠. fit. fi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ircle. circle도 스펠링 많이들 틀리던데요. CIRCLE죠. circle. circle. 그다음. How to. 그러면 피자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How to make pizza. How to make pizza. 피자는 못 쓰니까 How to make pizz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저희, 이거 할까? roof죠. roof. roof. 오케이. 그다음에 답이 water죠. water. water. 그다음. grown은 아니죠. 뭐죠? adult하고 같은 말. 본문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grown up이죠. grown up. grown up, adult하고 같은 말이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make sure요. make sure. make sure. 오케이, 그다음에 inch. 오케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장 수업했던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네. 오케이, 볼까요? 오케이, 참 선생님이 힌트를 안 줬네요, 지금. 끊어 읽기를 표시해 볼까요? 내펜 어디 갔지? 펜이 없었어. 네. 오케이. 그래서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죠.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런 그렇습니까? 해바라기 오두막을 만드는 것을 위한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뭐죠? 앞에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뒤가. 요새 한국에 한국어 써야 되는 거죠? 아니야, 한글로 한번 쓰는 거 아니야. 아, 예, 뒤죽박죽 돼 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이 누구더라? 초이지? What are the 그렇죠. What are the steps? 단계를 묻는 표현. What are the steps죠? 단계가 무엇입니까? 단계는 뭐가 있나요? What are the steps? 뭐 하는 것을 위한? For making a sunflower hut. What are the steps for making a sunflower hut? What are the steps for making a sunflower hut? 집에서 공부 안 하십니까? 합니까? 잤다. 자다 일어나서 지금 비몽사몽이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해바라기 오두막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문장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뭐가 있냐면은 뭐뭐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특별히 끊을 데가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Here is how to make a sunflower. 그렇죠.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할때 Here is how to죠. 뭐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ere is how to 뭐 make a sunflower hut. Here is how to make. Here is how to make a sunflower hut.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First, get some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준비하세요 이러죠. Get 하세요. 무엇을? Sunflower seed. 왜? To make your heart 하기 위하여.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그렇죠. 뭐뭐 해서. 뭐 원래는 이거 말고 더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 Get 해라. 준비하세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 뭘 준비할까요? Sunflower seeds. 왜요? To make your heart. 그러면 얘는 무슨 씨예요? 이름씨. 그렇죠. 무언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 이름씨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씨예요? 그렇죠. 부사죠. 부사. 어찌씨라고 해요. 우리가 어찌씨. 어찌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씨다.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유를 나타낸 거죠. 왜 준비해야 됩니까? 네, to make your heart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그래서 준비하세요. 먼저 준비하세요. First to get. 뭘요? Sunflower seeds. 왜요? To make your heart 하기 위하여. First, get sunflower seeds to make your heart.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준비해라 이러네요. 준비해라. 무엇을? 씨앗들을. 씨앗들은 씨앗들인데 어떤 크고 그리고 작은 씨앗들을 위한 뭐뭐 위한 뭐 이런 얘기죠. 크고 그리고 또 작고 그리고 큰 꽃들을 위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해라? 섞어라. 무엇을? 그것들을. 오케이. 그래서 세이 이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세이 그러면 초이한테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오케이. 그리고죠 이제. And mix them. Very good. 됐습니까? Okay. 씨앗들을 준비하세요. Get seeds. Season은 season인데 어떤? For other small and big flowers. 그리고 뭐 하세요? And mix them. 됐습니까? Okay. 이런 녀석을 지금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전치사. 이렇게 얘기하죠. 전치사.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뭐 어쨌든 when, where, how, why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오는 무슨 씨를 이름 씨를 꾸며주는 무슨 씨 역할도 한다. 어떤 씨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씨앗인데 어떤 씨앗들 다른 크고 작은 작고 큰 꽃들을 위한 이런 꽃들을 작은 꽃들도 피우고 또 큰 꽃들도 피우기 위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을 어떤 씨앗들 이런 씨앗들 이런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다? for가 해주고 있습니다. 앞집의 씨가 하는 두 가지 역할은 어떤 씨나 어찌 씨 이름 씨를 어떤 씨나 어찌 씨로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봤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오케이 준비하세요. Yes. 무엇을 see 뭐를 위한 For other small and big flowers. 그러고 나서 뭐 하세요? And mix them. 됐습니까? Get seeds for other small and big flowers and mix them. 이 문장까지 했었죠. 오케이. 문장들 끊어읽기와 문장 읽기 마스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일단 우리가 읽힐 문장, 끊을 문장, 우리말로 생각해볼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Next, find a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s. Next는 단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그 다음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뭐해라 이러고 있죠. 뭐해라? Find 해라. 무엇을 find 하라 했으니까 무엇을 find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있죠. 무엇을? A sunny place를. 그렇죠? A sunny place는 sunny place인데 어떤? To plant the seeds 하기 위한.
있으니까. 그런 다음 next 뭐 하세요? Find 하세요. 뭘 find 해야 되는데요? A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s. 좋다. 오케이. 그러면 뭐 여기에 나머지들은 잘 끊었을 건데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그러면 to 없이 plant the seeds의 뜻은 뭐예요? Plant the seeds. 씨앗을 심다. 그렇죠. 씨앗을 심다죠. 씨앗을, 씨앗들을 심다. 라는 하다 씨였는데 앞에 투가 붙었으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고 몇 가지 뜻?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선 뭐겠어요? 씨앗을 심기 위한.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 무슨 시처럼 역할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끊어있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건 다 어떤 시예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말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죠? 그래서 무슨 시가? 어떤 시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뒤로 가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했어요. 우리말에서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빵을 먹었다 이런 말을 한다 치자. 근데 빵을 꾸며주는 말을 항상 앞에 넣었죠. 나는 맛있는 빵을 먹었다. 나는 상한 빵을 먹었다. 나는 어머니께서 어제 맛있게 만들어주신 빵을 먹었다 할 때 앞만 길어져도 빵이란 말을 엄마가 어제 맛있게 만들어준 이라는 이 긴 덩어리가 다 빵을 꾸며주는 거죠. 우리말은 그렇게 아무리 어떤 시가 길어지더라도 절대 뒤로 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우리말과 다른 점에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래서 옆에 뜻을 적을 때도 이렇게 뭐 일단 우리가 끊어있기 순서대로 쓰지만 next 다음으로 뭐해라? find 해라. 무엇을? a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 그래서 to plant the seeds의 뜻을 먼저 쓰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말에서 to plant the seeds 하기 위한 a sunny place를 화창한 아니고 화창하다고 해도 많이 이상하긴 하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다음 next 찾아보세요. find 하세요. 무엇을? a sunny place. sunny place는 sunny place는 어떤 to plant the seeds. 됐습니다. 오케이. 씨앗은 한 가지 종류의 씨앗이죠? 네. 아니요. 그렇죠. mix 했죠. 그렇죠. Other small and big flowers를 위한 seeds를 믹스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 next 찾아보세요. Find 무엇을요? A sunny place to find plant the seeds. 선생님 find라고 해버렸는데 미안합니다. Find a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굳이 안 적어도 뭐 클래스 카드에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끝내기 정도만 표시하는 게 있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익혀볼까요? 제가요? 네. Next. Fine. 그럼 다음 next 찾아보세요. Fine. 무엇을요? Fine. 그렇죠. 근데 플레이스는 셀 수 있으니까 a sunny place 하는 거예요. Find a sunny place.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To plant the seed.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익힌 문장 읽어볼까요? Then find the sticks to make a circle. 방금 전에 읽어봤던 문장하고 뭔가 좀 비슷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n의 뜻은 뭐예요? 그런 다음이죠. Then 뭐 하세요? Find 하세요. 말이죠. 무엇을 find 할까요? Sticks를요. Sticks는 sticks인데 어떤 sticks요? To make a circle. 됐습니까? Okay. Then find the sticks to make a circle. 됐습니까? Okay. 그러면 뭐야? 이상한 게 있다. 아추. 그러면 다빈다 여기 뭐라고 쓸까? 그런 다음. 찾으세요. 아우 보건 용어만 하네요. 찾으세요. 선생님도 다르게 영어 만들기 위한 막대기 들. 오케이. 그래서 원을 만들기 위한 막대기 들이라 그럴까? 막대기라 그럴까? 막대기 들 이라고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스틱 써서 또 틀리는. 그림에서 우리가 막대기 하나로 원을 만들 수, 막대기 이렇게 땅에다 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막대기 한 개로 이렇게 원 모양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당연히 막대기는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여러 개. 그래서 스틱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 네. 찾아보세요. 1. 뭘요? Sticks to make a circle. 맞지? 10. 10. Find sticks. Find sticks. To make a circle. To make a circle. Then find the sticks to make a circle. But then find the sticks to make a circle. Find all sticks는 아니고요. Find the sticks. 자, make a circle. 동그라미는 몇 개를 만들어요? 한 개를 만들어줘. 오두막을 몇 채 지을 거니까? 한 채 지을 거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 계속해서 다음 익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a heart. 퐁당퐁당입니다. 딱 봐도 퐁당퐁당. 좋습니까? 오케이. 뭐 러시아 인형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열면 안에 뜯어져 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런 문장의 구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과정을 설명할 때는 거의 명령문입니다. 그렇죠. 뭐 뭔가 어떤 과정, 예를 들어서 피자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면 뭐 밀가루랑 설탕이랑 뭐 어떤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러죠. 그렇죠. 그다음에 밀가루를 얇게 펴서 반죽을 만드세요. 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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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하니까 과정을 설명하는 저 그런 표현들은 거의 다 뭐다? 명령문입니다. 뭐뭐 하세요 하세요 이러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하세요? 메이크 하세요. 무엇을 메이크 할까요? 라고 묻겠죠. 어 서클을요. 그렇죠. 메이크 하세요. 무엇을요? 어 서클을요. 어 서클은 왜요? 서클은 서클인데 어떤 서클요? For the shape. 뭔가? For the shape. 뭐를 위한 서클? 형태를 위한 서클. 어? 근데 shape은 shape인데 어떤 shape이요? Heart.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퐁당퐁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약간 좀 이런 구조도 있어요. 네, 자, 이런 구조를 만든 역할을 한 애들 잠깐 볼까요? 첫 번째는 for죠. 그 다음은 of죠. 전부 다 무슨 시? 그렇죠. 앞제 비슷한 시사들이죠. 뒤에 다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시들이 있죠. 그렇죠? 뭔가 더 shape 하면 형태죠? 네. 근데 for the shape 하니까 뭐 됐어요? 형태를 위한 동그라미. 위하여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위하여가 아닙니다. 얘를 꾸며줘야 되고요. 어떤 서클, 볼던 쉐입을 위한 서클, 형태를 위한 동그라미. 근데 형태를 또 설명하고 싶은 건 형태. 그렇죠? 형태는 형태인데 누구의 형태? 오두막의 형태를 위한 동그라미를 만드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됐습니다.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됐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나왔네. 그래서 뭐 끊어있게 순서대로 make 만드세요. A circle요. circle은 circle인데 어떤 circle요? 이런 circle요. 퐁당퐁당 형태 만들어놓고요. 아 원이라고 했으니까 원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의 shape을 위한 네, 오두막 형태를 만들기 위한 원.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네요. Make 이시네요. 간단하게 표현. 그거 만들어. Make it. Make what? Make a circle. Make a circle for what? Make a circle for the shape. Shape of what? Of the heart. 됐습니까? 멍청한 애가 계속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불친절한 애가 설명해 주는 거야. 되게 불친절한 애가. Make it! Make. 그럼 그거 만들어! 이런 걸로. 그럼 걔가 그러겠죠. Make what! 이러겠죠. 이렇게 걔가 이렇게 설명하는 애 이러고 딱 앉아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걔 손을 하는 애는 막대기 들고 서 있는 거고. 걔가 나한테. Make it! 그럼 막대기 들고. Make what! Make a circle! Make a circle for what? Make a circle for the shape! 모양을 모양대로 만들어 이런 거죠. 네. 뭐 make a shape,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마디로 그냥 한 번에 설명해 주면 될 거예요.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뭐라고요?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오케이, 자 선생님이 앞제비 씨 지금 이제 곧 수업 계속해서 진행할 건데요. 앞제비 씨는 우리말에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말은 대신 여러분 국어 시간에 조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직격 조사. 주격 조 은느니가 이런 거. 목적격 조사. 을을에게. 조사를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뭐뭐 한다. 조사는 들어봤는데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안 들어봤네? 뭐. 하여튼 그 역할을 우리는 그러니까 뒤에다 갖다 붙여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란 말이 있어. 그럼 네. 장난감은 이름인데 장난감 가지고 하다씨 만들고 싶으면 장난감이다. 이렇게 하잖아. 행복이란 말이 있어. 행복. 이름이죠?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행복 뒤에다 뭘 붙이면 돼? 어떤 행복한 뭐 행복이란 말이 계속 있어. 얘를 어찌시 만들고 싶어? 그러면 행복하게. 얘를 하나씩 만들고 싶어? 행복하다. 그 역할들을 영어에는 다른 것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여덟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Make a circle big enough to fit friends inside. 됐습니까? 명령문이가 계속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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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네요. 뭐 해라? Make 해라. 그렇죠. 뭐를요? A circle를요. 그렇죠. Make 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make 하라요? A circle를요. 그렇죠? Circle을 어떤 상태로요? Big 한 상태로요. 옳죠. Big enough 한 상태로요. 자, 여기에 이 문장의 구조는 뭐냐? 선생님이 뭐 구조 구조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죠. 이 문장의 구조는 뭐다? Make a 어떤. 그렇죠. Make a 어떤이었죠. Make a 어떤. 됐습니까? Make a 어떤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할 때 쓰는 거죠. Make. 여기서 make a circle big enough 하고 있죠. Make a circle big enough. Make 하라 그랬는데 뭘 make 하라 그랬냐면 circle을 make 하라 그랬어. 근데 circle을 어떤 상태로 make 해라? Big enough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o fit friends inside에서 to 없다 치면 fit friends inside만 남고 fit friends inside의 뜻은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딱 맞게. 그렇죠. 친구들을 안에 딱 집어넣다죠. 친구들을 딱 맞게 집어넣다 했죠. 친구들을 딱 맞게 안에 집어넣다. Fit friends inside. 됐습니다. 집어넣다 이말 집어넣다. 근데 다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앞에 to가 있어. 그럼 다는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이 뜻 중에서 여기서 뭘까? make 하세요. 뭐를요? a circle. 어떤 상태로요? big enough 한 상태로. 친구들을 안에 딱 맞게 집어넣 그렇죠. 미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무슨 씨? 어찌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메이커라고 했어. 뭘 메이커 할까요? 서클. 서클을 어떻게 해요? 빅이너프 하게. 충분히 크게 만들려고 했어. 여기서 또 시키는 내가 메이커 서클 빅이너프 이렇게 얘기하면 야, 충분히 커다랗게 만들어. 이거 궁금할 거야. 왜 보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조그맣게 만들면 그냥 한 자리에서 조금 끝나면 되는데. 크게 만들려고 하면 삥 굴러가면서 해야 돼요. 네. Why?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누굴까봐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 To be friends inside. 하기 위하여. 그럼 걔가 어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왜 To be friends inside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그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서클을 만드는지 혹시 그림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몇 명이? 세 명이 안에 이렇게 딱 앉아 그 뭐야 동그라미 만들기 만드는 공간 안에 세 명이 나란히 앉아있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림이 그런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뜻을 써보면 make a circle big enough. make a circle big enough. 만들어라. 무엇을? A circle. Big enough 하게. 오케이. 원을 충분히 크게 만드세요. Make a circle big enough. 됐습니까? 왜요? To be friends inside. 하기 위하여.
말씀드렸고 make a circle big enough to fit friends inside. 됐습니까? 오케이, 원을 충분히 만드세요. Make a circle big enough. 왜요? To fit friends ins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100번 문장들 한번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 이 정도로 좋아할 줄이야. 뭐야. 알겠습니다. 프리미엄 혜택을 나누러 갑니다. 아, 이러면 귀찮잖아. 비켜줘. 네, 오늘 배운 문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터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찾아보세요. Next one. 뭐를요? The sunny place. 뭐 하기 위한? To plant the seed. 그렇죠. 다시 next to find the sunny place. Let's find the sunny place. 뭐 하기 위한? To plant the seed. Next, find a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s. 오케이. 답이나 뭐라고? Next, find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s. 그렇죠. 다시 next. Find a sunny place. Find a sunny place. To plant the seeds. To plant the seeds. 오케이. 수업 시간에 다 익히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집에서는 시험 치기 전에 한 번만 딱 더 보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런 다음 이런 거. 그런 다음 then 뭐 하세요? Find what? Sticks. Sticks. Find sticks. 막대기를 찾아보세요. Find sticks. 뭐 하기 위한? To make a circle. 됐습니까? 다 같이 then find sticks. Find sticks. To make a circle. To make a circle. 됐습니다. 영어는 입이 익히는 학문이에요.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엔 익숙하게 만들어요. Find, 찾다, 뭐, sticks, 뭐 하기 위한? To make a circle. Sticks to make a circle.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익히면 더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솔 뭐라고? Then find sticks to make a circle. And find sticks to make a circle.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만드세요. Make what? A circle. Circle for what? For the shape. Circle for the shape. 형태를 위한 동그라미. A circle for the shape. A circle for the shape. 자, 영어는 거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뭐 근데 그렇게 크게 되는 경우도 있어.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알겠습니다.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eart. 알겠습니다.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ut. 오케이, 선생님 이제 충분히 시간 줄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Make a circle for the shape of the hut.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만드세요. Make what? Make a circle. Make a circle. 어떤 상태? Big enough. 됐습니까? 다 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읽히는 건 Make a circle big enough. Make a circle big enough. Why? To be friends inside. To be friends inside. 다 같이 to be friends inside. To be friends inside. Make a circle big enough. Make a circle big enough. Why? To be friends inside. 됐습니다. Make a circle big enough to fit friends inside. 오케이, 어려운 거 나서 초이한테 시키죠? Make a circle big enough to fit friends inside. 여러분, 자, make a circle big enough to fit friends inside. 까지 오늘 익혀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익혀보세요. 맞습니까? How come didn't you, how come you didn't eat a whole bowl of rice? Because I'm trying to cut down on carbs. What? Aren't you a big fan of carbs? Yes, I am, but I don't know that carbs made me fat.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익혀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됐습니까? Hey, honey. How come you didn't eat the whole bowl of rice? How come you didn't eat? How come you didn't eat? 왜 안 먹은 거야? How come you didn't eat? Why didn't you eat? 하고 같은 말이야. Why didn't you eat? 왜 안 먹은 거야? Why didn't you eat? How come you didn't eat? 그 다음에 a whole bowl of rice. 됐습니까? A whole bowl of rice. I'm trying to cut down carbs. I'm trying to cut down carbs. I'm trying to cut down on carbs. Okay. Aren't you a big fan of? Aren't you a big fan of carbs? Aren't you? Well, are you? Are you? Well, however, but you are a, you know, but you are a big fan of carbs. Aren't you? But you are a big fan of carbs. Aren't you? Look again. Okay, yes I am, but I found out that carbs made me fat. 여기에 made carbs made me fat에도 보면 뭐가 숨어있냐면 뭐가 방금 했던 거 숨어있어.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 되게 많이 써요. Make me happy 이런 표현이 있죠. You make me happy. 날 행복하게 만들어줘. 이런 표현이 많이 들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부터는 요거 많이 쓰여요. 이제부터는 이 뭐였더라? From now on, I will eat less carbs than before. From now on, I will eat less carbs than before. 전보다 than before. 그 다음에 내가 바란다 이런 얘기가 하죠. I hope it's going to work. 뭐라고요? I hope it's going to work. Me too. Honey, how come you didn't eat the whole bowl of rice? I'm trying to cut down on carbs. But you're a big fan of carbs, aren't you? Yes, I am. But I found out that carbs made me fat. From now on, I'll eat less carbs than before. I hope it's going to work. Me too. Honey, how come you... 그만하세요. 오케이, 로봇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익히시고요. 됐습니까? 말하기 시험 치려고 했는데 못하고요. 오케이, 이제 첫 번째 챕터를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벌써요? 아니 준비해야 되잖아. 한 개 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문제 풀이 할 차례였죠? 저는 한 개 온 것 같아요. 맞나? 이제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앞제비씨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고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한 권의 책은 이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솔 뭘까?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A book on the desk.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다가 I found 이런 말을 붙이면 내가 뭐 했다? 찾았다, 발견했다, 무엇을? A book. 북은 북인데 어떤? On the desk. 나 책상 위에 있는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I found a book on the desk. 그래서 앞제비 씨는 앞제비 씨가 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앞제비 씨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이름 씨를 뭐로 바꿔준다? 어떤 씨로 바꿔준다. 앞제비 씨는 이름 씨를 어떤 씨나 어찌 씨로 바꿔줍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어떤 책, on the desk에 있는 a book. 이거를 on the desk, a book 하면 안 되겠죠. A book on the desk라고 해야 돼요, 영어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 공, 뭐, 소녀에게 굴러가는 하나의 공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거리라 할 뻔했네. A ball is a ball. A ball은 a ball인데 어떤? To the girl. 됐습니다. A ball to the girl. 됐습니다. Ball은 ball인데 어떤? To the girl.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 이런 말 앞에다 붙이면 I hit a ball to the girl. 나는 여자에게 날려가고 있는 공을 뭐 했다? 쳤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보호해줬다.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다. I hit a ball to the girl.
So the girl thanked me. 나한테 고마워했다. 맞습니까? 공이 날아가는데 내가 막아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 이제 감 잡았습니까? 앞잡이 씨가 무슨 역할 하는지? 네. 오케이. 그러면 동희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Students in the classroom. 그렇죠. Students. Students. Students 어떤 in the classroom. 맞습니까? Students in the classroom. 그럼 이런 토막은 어떤 데 쓰이냐? 여기다 더를 붙여서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are my friends. 이런 문장이 사용될 수 있겠죠?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are my friends 하면 어떤 누가 뭐다?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내 친구들이다. 한번 길어봤자. 네. 그렇죠. 자, 교실이 내 친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클래스룸, 더 클래스룸 is 이런 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is my friends. 해놓고 만약 틀렸냐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다 is를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얘는 뭐 해줄 뿐? In the classroom은 the students를 뭐 해줄 뿐?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인공은 여기서는 꾸밈을 받는 녀석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에 화장을 하면 화장한 게 여러분들 얼굴입니까? 그 밑에 있는 녀석이, 그 밑에 있는 이게 얼굴입니까? 이게 얼굴이죠. 화장은 뭐 해줄 뿐? 꾸며줄 뿐. 얘가 주인공이죠. 됐습니까? 가려주고 꾸며줄 뿐이죠. 됐습니까? 클래스룸 보고, 클래스룸이즈가 되게 자연스러워. 그렇게 하면 교실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얘기라는 거입니다. 됐습니까?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are my friends. 그래가지고. 오늘 중학생들 뭐, 시험 쳤죠? 고등학생도 시험 치고 있고. 그렇죠? 다들 잘 쳤다고 카톡이. 잘 쳤다. 응? 잘 쳤다. 형은 영어 시험 많이 안 쳤고, 오늘도 수업하고 공부 좀 있다가. 형 잘 치고 있어? 모른다. 관심이 없다. 관심 없나?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어떤 것 같아, 고등학생 되니까? 되게 부럽지? 행복해 보이지? 형이 급박해 보여서 나이가 올라갈 수 누가 그렇게 저희 언니요. 아, 왜 어떤 식으로 개판해지세요? 그냥 되게 좀 빡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신경질 막 내면서 막 네. 책상을 쾅쾅쾅쾅 치고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막 형은 그냥 때리고 치우고. 그렇죠. 형들은 이제 때리고 치우고. 그렇죠. 언니 예민해. 저 언니나 누나들 그렇게 언니나 누나들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나. 저한테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승진한테 잘해줄 거야? 계속 못해. 아, 여태까지 했는 것처럼 그대로 할 거다. 계속 못해줄 거다. 승진아 그렇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는 소녀들 만들 건데요. 그러면 투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 Girls with books. 와우. 정답이 유출됐어. 대단한 대답을. Girls with books.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뭔지 사는 애들이 많냐. 막 이런 거 막 쓴다 보네. 됐습니까? 이거 무슨 시야? 하다씨. 하다씨. Girls have books 하면 여자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있다. 입니다. 됐습니까? 뭘 가지고 있는 할 때는 with 쓰고, girls with books.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더 같은 거 붙여서 그 책 갖고 있는 그 여자아이들 The girls with the books are 뭐 ugly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The girls with the books are ugly. 그렇죠? 됐습니까? 아닌가요? Pretty? Pretty. Pretty. Beautiful. Gorgeous. 됐습니까? Hey, gorgeous. 매력적인. 됐습니까? Hey, gorgeous, gorgeous 막 이런 영어 듣다 보면 gorgeous, gorgeous. 됐습니까? 자, 책에 파리가 한 마리 붙어 있나 봐요. 됐습니까? 책에 파리가 한 마리 붙어 있으면 파리. 예. 파리라고 읽어요. 피라고 뭐. 피리. 저 먹은 줄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나비 생각하기에는 flying on the roof. 그렇죠. flying 인데 어떤 fly on the roof. 아, fly on the book.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I caught 이런 말 붙이면 되겠네요. I caught a fly on the book. 뭐 이런 거 하잖아.
잡아. 그렇죠. 아, 잡아요. 책으로 하죠. 손으로요. 알파리까지 괜찮다. 아. 옛날엔 장난감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놀았는데. 아, 진짜. 불쌍하다. 태빈은 다리, 애들 다리가, 다리 들어. 해본 것 같은데. 유치원 때 방학 삐삐 다리를 애들이 하나씩 구매하고 그래. 아, 무서워. 괜찮아. 근데 걔는 어차피 성천적으로 다리, 뭐, 딸이 빠져. 맞아? 와. 됐습니다. 근데 당시 못질. 오, 동희는 이런, 그런 관심 많은, 그런 관심 갖는 거 좋아요. 중요합니다. 저는 관심 많아요. 아, 네. 잘 와, 누구? 그 다음, 방 안에 있는 책상들, 사소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데스크 in the room. 그렇죠. 데스크는 데스크인데, 어떤 데스크 in the room. 좋습니다. 만약에 그 방 안에 책상들이 있다, 이런 얘기면 전혀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바꿔볼게요. 그 방 안에는 책상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대요. 몇 개가 있대요? 여러 개. 그렇죠. 그런 문장은 어떻게 표현한다? There are desks. 어디에? In the room.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책상들을 만들고 있죠. 책상은 책상인데 어떤 책상들? 그 방 안에 있는 책상들. Desks in the room.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여자한테, 어떤 남자애가 관심 있는지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 초이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A boy. A boy? 번역기 돌렸다. 맞지? Going to. A boy. Going to a girl. 해도 되는데.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를 배우고 있다? 전치사 배우고 있죠. 그럼 필요 없는 건 뭐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우린 전치사 배우고 있으니까 a girl, a boy to a girl. boy to a girl. 아까 전에 어떤 여자애한테 약간 공이 날아가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a boy to a girl.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hit. 안 되겠죠. I hit a boy to a girl.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은 내가 뭐야? I hit a boy to a girl. 그렇습니까? 쟤는 내가 관심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이 그래요? 어? 삼각관계가 되는 거 같습니다.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 아 그래 뭐 이쪽으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방금 초이가 했던 것도 보면 뭐 잠깐 설명하면 여기 고행이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고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럼 고가 고행이 되면 뜻이 몇 가지 된다고 그랬더라? 하고 있는 그렇죠. 두 가지라고 했죠 이번에. 뭐뭐 하다시에 ing가 붙어서 두 가지. 네. 첫 번째 뜻 뭐? 뭐뭐하는 중인 그러니까 뭐뭐하는거 여기서는 뭐뭐하고 있는 boy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to는 어딘가로 다가가는 느낌을 주는 거고 with은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여러분 여기 이 과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전치사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with은 어떤 느낌이다 to는 어떤 느낌이다 그렇습니까? 전치사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만드는 언어인지 단어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선생님 옆에 있는 학생 또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야 누가 꾸미는 거야 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이 말에서 더 중요한 건 누구는 뭐 할 뿐 그 선생님 옆에 있는 학생을 꾸며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야? 학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그것도 됩니다. Student near a teacher. 그렇습니까? 근데 near 말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by the teacher. near 해도 틀린 건 아니야. 그렇습니까? 자, by는 어떤 느낌이다? by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에 의하여, 뭐뭐 옆에.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아, 알겠습니다. 뭐, by the window 하면 뭐예요? by the window. 옆에. 그렇죠. 창가에 이렇게 창가에 뭐뭐 옆에란 뜻도 바이가 있습니다. 어쩐 바이로 진짜 선생님 옆에 있는 학생 그렇습니까? A student by the teacher is 뭐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A student by the teacher is fine. 선생님 옆에 있는 학생이 뭐 하고 있다? 울고 있다. 왜 울고 있을까? 못생겨. 아 왜? 그렇습니까? 숙제를 안 해가는 거야 이거. 아 다 못했네. 아. 하고 시험 쳐야 되는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제가 뭐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동희, 너 시험 치고 갈 시간 돼? 시간이 네. 시간은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